총 3대 담아야 되는데 우선 2대의 비교 영상 담겠습니다. 오, CP님 가을 하늘 어때요? 너무 예쁘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점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차량들 또 2대 출고 영상 담아, 아니 또 하나 담아야 돼, 그죠? 네. 총 3대 담아야 되는데 우선 2대의 비교 영상 담겠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해남에 굉장히 유명한 낚시점이 있어요. 해남의 우리낚시 대표님 차량입니다. 뭐 빨리 달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빨리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이번 달 내로 출고 해달라고 했는데 더 빨리 출고 됩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ABP 차량은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공기관 분들이 타실 차량입니다. 오늘 2대 영상 차분히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햇빛 날씨 너무 좋다. 선글라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날렵한 앞쪽의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 단열 효과 짱!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비춰주시죠. 솔라 노블레스 세트 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자, 어떠신가요? 와우, 너무 예쁘다. 자, 실내 쪽도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비춰드려야죠. 심피디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오, 이건 빼야 돼. 현대 기아차가 아닙니다. 잠시 깔아놓은 거고요.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디럭스 이모니시트 안 했고 목쿠션만 있네요.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에는 뭐가 있죠? 더싱이.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습니다. 즉 유튜브에 노래방 실행만 하고 그냥 마이크 딱 들면은 장거리 운행도 끝장 나는데, 또 하나가 있네요. 네온 커블더. 뭐 요즘에 네온 커블더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 두 개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코튼 베이지 컬러 역시 오전 햇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후 햇살은 너무 어두워. 맞죠?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큰일 났네. 생각이 안 나네. 상부의 매트가 G베이지야. G베이지 컬러. 뭐 라인 매트 취향 존중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고, 일렬 쪽에 이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실렸다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장거리 갈 때 끝장납니다. 자, 2열 쪽 비춰주시죠. 자, 2열 쪽 오픈했습니다. 자, 딱 오픈하는 순간 보이는 건 바닥. 이야, 멋있네. 누구든지 이렇게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다 승차할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간대요. 예,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제가 가서 또 몸을 받쳐야 돼요.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그리고 조수석 쪽에 제가 한번 딱 탑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몸을 받칩니다. 자, 그럼 상상이... 예? 라이트가 안 켜져 있어요. 잠깐, 키면 되지. 왜 자꾸 끊으려고 그래. 내가 다 키려고 했어. 오케이. 자, 심피님 상부에 앰비언트 조명이 안 들어왔다고 자꾸 뭐 태클을 걸고 그래요. 다 한다니까. 다시 비춰주시죠. 예. 이렇게 173cm의 키 성인이 앉았을 때, 와, 목쿠션 정말 편하네요. 목쿠션이. 뭐 리무진 시트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그니처 옵션은 전동으로 등판이 딱 움직이기 때문에, 아, 편타. 그리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이 블랙 하드 그레이 컬러. 코튼 베이지와 나름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완벽 개방. 개방 시에 이렇게 주름식 커튼들은 아무리 벌려도 이만큼이 가리는데 가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맞죠? 그리고 완벽 차단, 햇빛,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당연합니다. 자, 3열 쪽도 한번 제가 앉아봐야 돼요. 3열 쪽도. 네, 3열 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독립시트 쭉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3열 쪽은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이죠. 2, 2, 2, 3. 9인승이지만 평소에 6명이 독립시트에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GV80 펠리세이드 기타 SUV 7인승 3열과는 천지 차이. 더불어 등판의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와, 어디까지? 끝까지.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에 뭐 성인이, 저 같은 성인이 앉아도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더불어 하이룸의 장점이 뭐죠? 높은 개방감.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네, 센터 쪽은 베이지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향 존중.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자, 아트원에서는 뭐 스타라이트, 별이 빛나는 밤에 뭐 할 수도 있는
있는데 사실은 자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면 뭐 예쁘지 않습니까? 밝기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에 전혀 방해가 안 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이루프 주행시 잡소리 나면 꽝이죠. 예. 하나 더, 아트원의 자랑이 이쪽,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딱 탑재되는데,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었다는 것은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어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심지어는 뭐 오늘, 아니지, 내일 저녁에 있을 뭐 월드컵. 경기도 만약에 내가 이동을 하는 중이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모니터가 있으면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대기 상태,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대형 화면으로 원하는 컨텐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이렇게 너무 예쁘다. 금형 그리고 웰컴 등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앤드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왜 설명 자꾸 끊어. 정말이지.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 그리고 잡소리 안 나는 것들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에 담겨 있다는 사실.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 3열 독립시트 바닥에 요트 바닥 좀 강조 좀 해줘야 돼요. 요트 바닥은 이렇게 신발을 벗고 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청결 유지가 아주 쉽기 때문에 뭐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내용 코블러도 참 좋고요. 후석에서 대우 받는 거지. 한번 누르면 램,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은 오프가 되는 내용은 커블더가 장착되면 나름 더 여행이 즐겁지 않을까 사려고 합니다. 미라클 터칭도 있으니까요. 자, 후석 쪽에서 잠깐 비치고 또 검정차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정차는 전혀 틀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가시죠. 자, 본 차량은 GV410에 담게 했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심페이님. 자, 본 차량도 후석에서 설명할 게 있어요. 상부에는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되어 있죠. 완벽 개방. 역시나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 부분이 가리는데 가리는 게 좋지 않죠. 그리고 센터 쪽에 등을 딱 놓으면은 캠핑 등이 딱 들어옵니다.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특징이고, 다시 한번 완벽 차단, 햇빛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한번 비춰주시죠. 아래쪽에 뭐 글로벤 수납함 어마어마합니다. 인기가 맞죠, 심피님.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4열의 싱킹 시트를 가볍게 볼트 6개만 쫙 풀러내면은 바로 싱킹 수납함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벤 마크가 딱 붙어있어요. 글로벌, 즉 수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딱 열었습니다. 열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세차 도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물망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에 기아 지급품이 실려 있습니다. 자, 즉 한 45kg는 줄을 것 같아요. 싱킹시트 빼내면은 무게가 줄면은 연비 향상, 제동력 향상, 그리고 수납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수납함이 겉보기에는 약한 것 같지만 지난번 영상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또 이거 손님차 뭐 올라가서 제 몸무게는 밝히기 뭐 밝히지 뭐 73입니다. 끝도 없다는 걸 보여주려면 제 몸을 맞춰야 돼요.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정말 아침 햇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9인치 대형 화면 유튜브 실행 전에 있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바닥에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그리고 4열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딱 되어 있는 둘둘둘 6인승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상부에는 3D 매트만 깔면은 아주 깔끔한 패밀리카가 탄생을 합니다. 자, 본 차량 다시 한번 광고지 광고. 해남에 우리 낚시 총포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빨리 출고되는 차량인데 이 차와 더불어 사업도 번창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GV411차 비춰주시죠. 오늘 뭐 세대 찍으려니까 바쁘다. 신발도 지금 제가 못 신었어요. 신발 다시 신고 일단은 본 차량은 언제 출고돼요? 아직 번호판도 안 다른 것 같은데. 네. 아, 본 차량은 ABP 컬러. 역시 외관 디자인 너무 예뻐요. 주행 영상 하나 딱 첨부할게요. 검정차. 그리고 본 차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히 일하는 모 공공기관 차죠. 어디에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9인승, 7인승, 가솔린, 디젤, 더불어 옵션으로 전동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관에 납품되는지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자꾸 확인 이걸 깔아놔야 돼.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입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컬러, 새들브라운 컬러로 출고를 했습니다. 자, 일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목쿠션만 장착되어 있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순정 핸들, 네온 커블도 없이 출고되네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톰 그레이. 블랙이요. 아, 톰 블랙인가? 아,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나쁜지 다 못 외우겠어. 어쨌든 라인 매트 취향 존중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두 가지로 그냥 응축하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안 돼? 자, 1열 쪽 새들 브라운 컬러 보고 있고 중요한 건 2열이죠. 자, 2열 쪽 신피님 비춰주시죠. 항상 그렇듯이 문을 딱 열면은 싹, 오, 요트 바다. 요새는 뭐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이제 평범해진 것 같아요. 본 차량은 7인승입니다.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뭐죠? 릴렉션 시트. 네. 맞죠, 신피디님? 릴렉션 시트에도 제가 또 앉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비싼 신발. 신세계 백화점 천안점에, 뭐라 하죠? 잊어먹었네? 아, 텐디 브랜드 점장님도 우리 차를 가져갔습니다. 광고인가? 사이드 밟고. 자,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승차를 했습니다. 자, 9인승 시트하고 동일한 것 같지만 약간 커요. 7인승 시트는 전후이동, 좌우이동 버튼이 있죠. 즉, 전후이동 버튼. 그리고 좌우 이동 버튼이 있어요. 물론 아트온의 회전 시트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아트온의 회전 시트는 한 레바로 되는데 얘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레바가 두 개. 우와, 좀 뒤로 밀고. 자, 운전석 쪽은 이렇게 평소 승차 모드, 즉 3열에는 승차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죠. 하지만 또 3열에 승차 인원이 없다 하면은 바로 릴렉션 시트. 제가 한번 또 몸을 바치겠습니다. 왜냐? 173키의 이렇게 팔걸이 내리고 173 키의 어떤 신체 조건을 가진 성인이 누웠을 때 이 상태입니다. 그냥 몇 미리 보내줘. 물론 지금 현재 뒤로 한 요 정도로 더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앞쪽에 만약 승차 인원이 없다 그럼 더 시트를 앞쪽으로 워크인 스위치죠. 이렇게 빼면은 다리를 쭉 펴고 엄기사 갑시다. 어우, 너무 편한데. 역시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베이지 원단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네. 어둡지 않으세요? 아, 열어놓으면 되지. 거기 말고요. 아, 또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이 앞쪽에 도어 열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뭐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은은한 조명이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몬의 특징입니다. 자, 본 차량은 센터 쪽을 블랙으로 선택을 했네요. 앞쪽 차량은 베이지 컬러인데 맞죠, 심표님? 네. 그리고 설명 안 한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트온 하이루프의 기능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앞쪽에 모니터 역시도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눌러도 되고 만약에 시동을 걸은 상태면은 전체 12개의 스피커로 음성이 나올 수 있는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는 29인치 모니터라는 사실. 장거리 갈 때 이렇게 누워서 뭐 국가 나라를 위해 훌륭하신 분들은 월드컵도 봐야지. 하지만 이렇게 실시간 뉴스도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히 일하시는 분 피곤하면 안 돼요, 심표님. 네. 그죠? 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당터 종합 쇼핑몰에 이렇게 7인승 차량도 올라가 있고 한 버튼으로 승차 모드로 다시 변동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 보여드릴까?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심표님 몸을 좀 받쳐야 돼. 올라오셔야 돼요. 네. 무슨 설명을 하는지 우리끼리 다 알아. 근데 다 현재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어. 제가 이렇게 3열에 승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 즉 2열의 승차 모드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물론 릴렉션 모드 뒤로 빠져 있습니다만 승차 모드를 할 경우는 성인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베개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높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뭐 작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두 명이 승차할 수 있지만 좀 그건 곤욕인 것 같아. 그냥 성인 편안하게 앉아서 자 갑시다 할 경우에는 다섯 명이 아주 편안하게 이동하는 버전이 되겠죠. 물론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그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위로 올리면 뭐 일곱 명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버전입니다. 어쨌든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는 2열의 릴렉션 시트를 평소 4명이 탈 때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때로는 5명, 6명, 7명이 탈 수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많이 출고가 되고 아 나라당토 주문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심표님? 네. 자, 후속 쪽에서 설명하고 또 다른 차도 찍어야 돼요. 오늘 바쁘네. 후속으로 가시죠.
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 분들을 위해 출고되는 7인승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후속에도 비칩니다. 상부에 뭐 허니콤 블라인드 당연하죠. 예, 캠핑용도 중간에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은 당연한 거. 오! 옷걸이! 너무 예쁘다. 아트원마크가 딱 새겨진 원목 옷걸이가 장착이 됐는데 헤드레스트를 올렸는데 닿지가 않네요. 네. 아까 제가 승차를 했습니다만 전혀 간섭이 없어요. 물론 키가 크면 간섭이 있을라나는 모르겠지만서도 한 190 되면 간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시트 포지션을 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조수석 뒤쪽은 시트가 완전히 밀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 승차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조수석 시트가 완전히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올리면 간섭이 있죠. 네. 예, 물론 7명이 탈 때는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도 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 다시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아톤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래쪽에 시트는 기아 순정 그 상태로 유지를 했고 요트 바닥만 깔은 거지만 상부 쪽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혼이 담겨져 있죠.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앞쪽에는 해남의 유명한 우리 낚시 대표님이 타실 차, 뒤쪽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훌륭히 일하는 공공기관분들이 타실 차. 자, 어떠신가요? 9인승과 7인승의 비교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에 오시면은 사용자 용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더불어 신동, 하이루프, 제주도에 계속 차들이 있고 되고 있어요. 계약 주시면은 뭐 한 달 또는 두 달, 그리고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나라양터 종합 쇼핑몰에 가면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9인승, 7인승, 디젤, 가솔린, 더불어 전동 시트, 침대 시트까지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좀 강해요. 2023년도에도 대유행할 수 있는 카니발의 그 무언가가 있으니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빠이빠이 하면 안 되지, 참. 뭐, 바로 다음 영상 찍을 건데. 맞죠, 심피디님? 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피디 고생했어요. 네.